Здравствуйте, меня зовут Джан Иван. Я учусь в первом классе в высшей школе Охиан. Как вы видите, мне пришлось читать лекцию здесь, в ТЭП Охиан. Прошу внимания, спасибо. 저의 부모님은 선교사셔서 저는 어릴 때 외국에 살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도 옛 구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다 왔는데요.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스탄이라는 글자가 많이 붙은 나라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 등등이 있죠.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스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? 오, 다 아시네요. 에이, 스탄은 땅이랑 나라, 지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살다 온 나라는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산 것이 아니라 약 7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나라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그곳 학교, 유치원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그 나라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깐 4학년 때는 잠깐 한국에 와서 좀 쉬려고 석 달간 한국 초등학교를 처음 다녔었죠. 일단 거기 다니면서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. 아까 제가 러시아 말을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도 못 알아들었듯이 저도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. 처음에 그냥 외계어를 듣는 줄 알았다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였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뭐 제스처나 뭐 바디랭귀지로 말했어야 됐는데 그걸로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못 나눴고 그냥 안녕하세요, 뭐 안녕 뭐 이런 것밖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.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누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애들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게다가 저는 그들과 일단 피부색도 좀 달라요. 짝 좀 탔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. 그리고 생김새도 일단 좀 다르죠. 민족도 다르죠. 게다가 전 동양인에다가 그런 거 아무튼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그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었어요.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혼자만 있더라고요.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, 친구가. 정말 선생님들조차도 저에게도 별로 관심을 주지 않으셨고 근데 정말 그냥 학교를 지나다가다 보면은 그냥 뭐 어디선가 막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, 시선들. 그냥 뭔가 동물원 안에 원숭이를 보는 듯한 시선들이 자꾸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, 1, 2, 3학년 때. 정말 그때 너무 그 시선들이 따가웠고 너무 그 신사들이 너무 나빴어요. 쟨 뭐지? 쟨 외국인이네? 쟨 처음 본 사람이네? 이런 시선들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. 정말 그땐 너무 어려서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그 시선들을 받을 때마다 아 나는 혼자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땐 왕따 했죠. 근데 정말 하루는 지나가다가 정말 돌을 맞은 적도 있었어요, 그 아이들한테. 돌을 여기 머리랑 여기 엄지손가락에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렸던 말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. 솔직히 돌을 맞았을 때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아픈 거예요. 정말 서러움이 그 순간 확 밀려왔고 정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, 나도 내 고향 제주도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, 정말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앉아서 울기만 했었어요. 그날 바로 돌아가서 엄마한테도 엄마 나 여기 살기 싫어, 나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, 제주도에 다시 가고 싶어, 내 고향으로 다시 가서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하고 소통하고 싶은 건 다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다고 엄마한테 진짜 울면서 말했던 거 아직 기억나요. 아 근데 이런 제 서러움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정말 구세주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.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정말 잘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. 정말 이 친구와 저는 타지에서 외국에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동질감 안에서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. 아 진짜예요.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조차 못했어요.
그 친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. 예를 들면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친구가 번역을 해줬고, 제가 뭐 표현을 못했다면 제가 한국말로 그 친구한테 말해서 그 친구는 다시 러시아 말로 가르쳐주, 그 다른 현지 친구들한테 말해주기도 했죠.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결정적으로 제게 러시아 단어를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.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요. 어쨌든 저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점점 러시아 말을 점점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, 마침내 5학년 때쯤에는 이제 거의 러시아 말에 거의 숙달돼서 이제 현지 친구들과 말을 같이 하기도 됐고, 결국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4학년 때 잠깐 석 달간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. 이 한국에서 처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전 정말 설레었죠. 한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생활을 어땠었을까. 근데 반에 들어오니까 좀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아이는 여기 귀가 여기 얼굴에 붙어 있었던 아이인데요.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여기 귓바퀴가 얼굴에 붙어서 태어난 아이였어요. 근데 정말 더욱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애들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말라라는 거였어요. 그 친구를 건들지도 말고 하는 말이 그 친구를 건드리면 무슨 병에 걸린다,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건드리면 땡땡 바이러스에 걸려버린다, 그냥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말들까지 하는 거예요.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. 왜냐면 아니 같은 말도 통하지, 소통도 되지, 민족도 같지. 근데 그 장애 하나로만으로는 이유로 좀 차별한다? 이건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. 장애라는 게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, 뭐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가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난 건데,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따돌림하고 왕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게다가 그 친구의 그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서 저의 옛날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. 정말 혼자 있고 뭐 혼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뭔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. 저도 정말 외국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.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, 그 저에게 잘해주었던 친구처럼 나도 저 친구에게 한번 해보자, 나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근데 처음엔 그 친구도 말을 안 했죠. 저랑 너도 이제 뭐 이제 좀 있다가 나를 버리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도움을 주자,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, 저도 그 아픔을 아니까요. 그래서 저는 약 석 달간 정말 그 아이와 같이 다니기로 노력했었어요. 학교도 같이 가고 급식도 같이 먹고 집에도 같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걔도 그 아이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. 저희 둘은 정말 많은 소통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석 달이 지난 후 전 다시 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.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제 기분만이었을지는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얼굴에는 정말 환하고 밝은 미소가 떠올랐었던 게 제 기억에 아직도 남습니다. 정말로 내가 그 친구를 변화했다는 것에 너무 보람을 느꼈고 정말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어요.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단 하나입니다.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딱 한 명에게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친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.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그 도움이 정말 아주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우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